안녕하세요, 블랙타이거입니다. 오늘은 팔 운동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평소 루틴과는 다르게 스미스 머신과 케이블을 이용해서 운동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팔 운동을 할 때 2두와 3두를 한 세트로 묶은 슈퍼세트로 진행을 하고요. 케이블 컬러 2두근에 자극을 주고 바로 이어서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클로스 그립 벤치프레스로 3두근에 자극을 줍니다. 3두근에 더 잘 자극이 올 수 있게 발을 벤치프레스 할 때보다는 좀 더 좁게 잡으시고 팔꿈치 각도를 가슴 근육 결보다 밑에 쪽으로 내려주시면 잘 자극이 오게 됩니다. 케이블 컬을 하실 때 포인트는 몸의 중심을 약간 뒤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는 고정, 발을 빠르게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고 빠르게 천천히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스미스 머신 자체로도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와이프는 빈바로 진행을 하고요.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 발을 찍고 올립니다. 호흡은 벤치프레스 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바가 내려갔을 때는 들이마셨다가 바가 올라갔을 때 후 내쉬면 됩니다. 두 번째 이두 운동은 케이블을 이용한 해머컬입니다. 아까 케이블컬과 마찬가지로 몸의 중심을 약간 뒤로 해주신 다음에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는 고정해주시고 빠르게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고 빠르게 천천히 해주시면 이 운동 또한 자극이 상당히 잘 되게 됩니다. 슈퍼세트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케이블 프레스다운을 해줍니다. 이 운동 또한 제가 상당히 즐겨서 하는 운동인데요. 3두근에 타는 듯한 자극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는 고정이고 발을 90도까지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90도까지 그대로 내려주시면 자세가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 운동할 때보다 둘이 운동할 때 훨씬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운동할 때는 그냥 세트 사이사이마다 휴식 시간에 그냥 유튜브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 세트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루즈해질 수가 있는데 둘이 운동하다 보면은 한 명 끝나면 바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도라든지 호흡이 훨씬 더 가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이나 홈짐에서 운동하실 때 혼자보다는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운동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로 퇴근하고 애기 재우고 저녁 8시나 9시 정도에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덤벨컬입니다. 이 덤벨컬도 마찬가지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는 고정, 무게를 어느 정도 쳤으면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식 없이 바로 이어서 로프를 이용한 케이블 프레스 다운을 해줍니다. 로프의 경우에 활용도가 정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홈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로프가 없다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덤벨컬을 하실 때 포인트는 마지막에 덤벨을 올렸을 때 밖으로 살짝 외전을 주면 이두근에 더 자극이 잘 오게 됩니다. 시선은 항상 운동되고 있는 이두근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호흡은 덤벨을 올릴 때 숨 참고 마지막에 후 내셨다가 덤벨을 내릴 때 들이마시면 됩니다. 로프를 이용한 케이블 프레스 다운은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게를 굳이 많이 하지 않더라도 3두근에 정말 자극이 잘 오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운동했던 팔 운동 루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